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하게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또 가열차게 한번 여러분들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마주 보였던, 휴전선에서 마주 보였던 대한민국. 자, 개성 안학은 어려서부터 말 그대로 개성에서 나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을 매일매일 보면서 자랐는데요. 자, 북한 사람들이 정말 휴전선에 있는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개성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시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아주 발개돌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금한 거를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거의 궁금한 게 없는데요. 자, 궁금한 걸 참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좀 파고드는 그러한 시절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은 뭐 워낙에 정보력도 뛰어나고 어려서부터 정말 교육이 또 치밀하잖아요. 북한 사람들도 모를 법하고 개성 사람들까지도 모를 법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기 개양대에 숨어 있는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주체 사상탑이라고 해가지고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의 탄신일을 맞으면서 주체 사상탑이라고 해서 평양에다 큰 이제 불붙는 봉화탑을 하나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주체 사상탑의 높이는 170m의 화강석 탑으로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위에 주체라는 그 붉은 봉화의 높이는 20m라고 합니다. 아주 굉장히 높고 밤이 되면 그게 번쩍번쩍 번쩍하면서 아주 굉장히 아주 빛을 뿌립니다. 자, 그거에 대한 전설적인 내역이 그 홍보석이래요. 홍보석. 그것과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국기 개양 때에 비슷한 전설이 깃들어 있고, 자, 대한민국 하게 되면 북한에서도 명백하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대한민국 국기 개양 때의 높이는 100m로 알고 있습니다. 1980년도 초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국기개양대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원래 그 시공을요, 대한민국보다 좀 더 빨리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이나 남한이나 경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에도 같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미 북한은 이 모든 이제 국가 계획 경제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울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세우는 데서도 굉장히 좀 이제 저속한 그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처음에 이제 시공을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거에 빡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기계양대는 100m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인지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1982년도, 즉 김일성의 탄신일 70돌세 즈음을 해가지고 그 북한의 국기 개양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개성시 송도사범대학 그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입학을 해서 첫그 농촌 지원을 그곳으로 나갔었는데, 바로 그 판문점 깃발대라고 하는 국기 개양대 밑에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직접. 그런데 그 깃발대를 보니까 정말 그 밑에만 가기만 하면 휘휘 휘둘립니다. 자, 그 국기계양대의 높이는 북한에서 선전하기는 170m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돼 보이고요. 대한민국의 것보다 훨씬 50m 높게 되면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이건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사실 국기라는 건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국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둘이 똑같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좀더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딱 있게 되면 정말 휘휘 휘날립니다. 북한의 그 국기계양대의 높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제 굉장히 긍지높게 거기 가서 이제 해설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곳이 위치는 북한에서 개성시 판문군 판문점리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리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제 장애인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바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얼핏 그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DMG라고 제가 읽었죠? 죄송합니다. DMG인데 이거 잘못 썼어요. 또 그렇다고 아주 죽자고 덤비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DMG 구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4km, 총 구간이 4km잖아요. 남북이 합쳐져서 4km. 이제 그 구간마다 이제 70년 동안 생태계가 보존되어 오다 보니까 무슨 동물이나 식물이나 열매나 이런 것들이 울창하게 이제 막 수림이 빼곡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막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우리 자두 따먹을 때 자두를 북한에서는 추리라고 합니다. 자, 추리 앵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복숭아 그 열매가 빨긋빨긋하게 익어가는데 6월, 7월 요 때는요. 앵두, 자두 요거 다 먹을 시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내기 한창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다 허기잖아. 허기다 보니까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따먹다가 꽝 터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국기계양대 밑에 이렇게 딱 서서 보니까 아, 상당히 높더라고요. 긍지감이 뿌듯했죠. 야, 우리 당은 역시나 남조선한테 지지 않았다 이런 거요. 아니, 짐을 어떻고 이김을 어떻고 이제 생각하게 되면 정말 창피하죠, 사실은. 자, 거기에 깃든 사연이 또 있는 게 너무 웃깁니다, 여러분. 아니, 전기가 없어 없어 해도 그게 사실 대기 중에 그 온도가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뻐할 때도 이게 170m다 보니까 이게 100m짜리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듣기로는 3일 내지 일주일 어간에 이제 한 번씩 계속 갈아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줄이 걸렸대요. 그러면 사람이 또 올라가서 이렇게 또 세워야 되는데 이 굉장히 또 이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보는 데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사람한테 영웅 칭호를 주겠다. 예, 이거는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어온 무용담인데 조간나 새끼 또 이제 뻥까치지 말라 이러는데 그럴 수 있겠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들은 소리고요. 그때도 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밑을 내려다 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고소공포증 같은 사람들 이제 딱 보니까 사람이 아주 개미보다 더 작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100m까지 쫙 올라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 공포증 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영웅치모 됐대요. 영웅 돼가지고. 아, 영웅이면 뭐래요 여러분. 응? 자고로 행복이란 건 살아서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모든 사람들이 아,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저가 정말 철없기 그지없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이런 걸 몰랐을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서 왜 삽니까, 여러분? 행복하자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에 대해서 그때는 나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아무 때나 이제 몸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행복이고 영광인 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 이제 생각해보게 되면 정말 아, 굉장히 좀 창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죠? 그랬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또 올라가서 그 깃발을 띄워놓고 자, 이런 일화들도 있습니다. 자,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그 보이기 그럼 대한민국한테 이제 북한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보여주기식 그게 안 되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국기계양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정동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잖아요. 그 앞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많은 썰들이 있는데 판문점에서 사실은 그 앞에 그 JS 그 구간에서만 정말 거긴 아주 막 사회를 이제 팍팍팍 하면 얼마나 절도 있게 딱 나갑니까? 하지만 이 다른 구간들 있잖아요. 이제 그 시골길 같은데 보게 되면 그 철로 이렇게 철사로 이제 얼검에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얼곰에 있고 거기 이렇게 쭉 이렇게 제방뚝처럼 쭉 돼 있는데 거기 이제 말뚝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옹기성기 있는데 거긴 뭐 아주 정말 사람이 턱 부셨다고 바베큐 될까요? 자, 그렇게 새까맣게 탈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가끔가다 전류가 끊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압볼트가 흐른다고 하는데 고압선이 흐른다고 하는데 고압볼트나 자 그런데 거기 지나다니다가 그러더래요 그때 동무고. 그 담배 꽁초 버리지 말고 저 좀 주시라요 이래가지고 담배도 서로 나눠 피우고 이런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그런 것과는 달리 또 이제 다른 구간에서는 또 다른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기 개항 때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자존감을 이제 높이려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발악을 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사실 놓고 보게 되면 두 체제 간의 정말 체제 선전물의 하나인 국기개항 때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이거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저는 아직은 좀 잘 모르겠고요. 아직이나마나 한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개성 사람만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북한 사람으로서 또한 북한에서도 고향이 개성 사람으로서 저는 요런 것도 알고 있다라고 한번 뽕! 내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날이 풀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아기들을 다 이제 어린이집 보내면서
좀 활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방송으로 혹은 촬영으로서 한집한집 가면서 한 구간 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런 휴전선마다 엮여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들 이런 것도 많고, 우리 또 이제 개성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내려오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실향민 분들. 정말 남북이 자유왕래 하는 날까지 부디부디 몸 건강히 지내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